안녕하세요. 행복을 공유하자 모래띠입니다. 오늘 이제 정모하려고 택시 탔는데요. 제가 전주역에 내려가지고 오원집 가주세요. 중앙시장 앞에 오원집 가주세요. 이러니까 기사님이 거기 뭐 타러 가시냐고 이해를 하셔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두세 명이면 이제 거기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 타가지고 오원집 간다고 하니까 식사하러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무슨 관계지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너무 재밌어서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예. 혹시 사장님 오원집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아이, 많이 갔죠. 원래 토박이세요, 전주? 예, 예. 아, 어떻게 오원집은 언제부터 혹시 처음에 가셨던 데가 언제예요? 그때가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다니신 거, 그 완전 청춘이셨겠네요? 예, 토박이래. 예, 예, 예. 와. 전주 혹시 오원집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연탄구이네. 네, 연탄구이인데 와 30년 전부터 다니셨대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마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야식집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가나요? 아, 많이 오시죠. 오원집도 많이 예, 찾으세요? 예, 예. 아, 기대가 됩니다. 전 사실 몇 번 가봤는데 예, 오늘 빨리 가가지고 또 사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예, 제가 가게 입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가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마이크도 없는데 막 혼자 크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은 들어가서 상황 보고 이렇게 손님들을 없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뒤에 오원집 보이시나요? 기사님이 카메라를 켜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이 안 나온다고. 예, 그래서 말씀을 많이 못 하셨대요. 예, 일단은 가게 들어가서 일단 밥 먹고 한 분이 갑자기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생겨서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오는 바람에 예, 그래서 한 6명 정도 오늘 오실 것 같아요. 저까지 사장님 포함해서. 예, 그럼 들어가서 밥 먹고 일단 상황 봐서 영상 남기겠습니다. 네, 지금 오원집 앞에 나왔는데 지금 10시 1분인데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예, 사장님도 지금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다가 예,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시 1분 지나고 있는데 일단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요. 기다려야죠 뭐. 누군가 오실 때까지 오시겠죠 뭐. 예, 사실 오늘 6분 정도 다 모이시면 저까지 6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이제 화면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도 바뀌었는데요. 집에 왔습니다. 예, 지금 오전 11시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같이 뭐 아침, 점심? 이렇게 먹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차 한잔하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한 두세 시 정도에 이제 모임 마무리를 하고, 다 자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쉬지 않고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침 6시 40분까지 이어진 거예요 모임이. 예, 그래가지고 밤을 완전 새버리게 되면서 다음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자기도 애매하고 좀 이런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차를 그냥 취소하고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는 못했어요. 또 지방에서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번개식으로, 예, 갑작스럽게 공지를 올렸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번 모임에 참석해주시는, 예, 원원치 사장님, 그 다음에 주한 갈비창고 사장님, 그리고 제 자리에서, 피자가게 자리에서 지금 가게를 운영 중이신 뉴욕 탭하우스 사장님, 그리고 수정이 오빠 TV님이라고, 이제, 대전에서 예, 이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정말 뵙고 싶었던 분 중 한 분인데 또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가웠습니다. 예, 즐거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모임 정모 때 처음 만나게 된 상호님도 예,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이야기 예비 창업자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같이 어떠한 질문 같은 걸 제가 좀 준비해갔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분들과 그 다음에 사장님들에게 공통된 질문도 던져보고 그리고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사장님들한테는 만약에 가진 게 다 제로가 됐을 때 예,
1년 후에 창업을 해야 된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예, 요런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사장님들은 촬영을 못했어요. 찍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도 오는 집은 뭐 새벽 4시까지 뭐 손님이 계속 막 옆에까지 계셔가지고, 조금 제가 이렇게 혼자 카메라를 들고 찍기가 좀 민폐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카페 역시도 제가 마이크도 없고, 이렇게 크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 말을 크게 해야 돼서,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장님들과 대화를 나눈 거를 영상에 담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들이 내리신 결론은, 대박, 만약에 1년 후에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제로가 됐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만약에 돈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완전 지금 우리나라의 대박집, 맛집을 찾아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열심히, 예, 내가 원하는 분야의 대박집에서 일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장사는 하고 싶어야 된다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까라는 질문에, 정말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 그냥 장사 한번 해볼까?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절대 안 되고, 장사를 정말 하고 싶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목표,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그분들은 다 굉장히 상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사에 있어서는 조금 저에게 와닿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무직이 어울리는 사람, 뭐 장사가 어울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영업이 어울리는 사람, 뭐 운동이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다 나뉘듯이 장사도 체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질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답변이기도 한데, 좀 그게 또 맞기도 해요. 막 내가 되게 소극적이고 막 손님들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데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자가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부지런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 뭐 트렌드 유행을 빨리 읽는 사람 뭐 요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사 체질인 사람. 정말 장사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는다.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요런 질문을 드렸어요. 안정적인 탄탄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음식을 배우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탄탄한 회사, 쉴때 쉬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를 포기하시면서, 이렇게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영업을 하고 싶으신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장사는 다 말리거든요? 매년 불경기고. 근데 왜 이렇게 자영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왜 뛰어들겠어요? 회사 생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가 이제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회사보다 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건이, 그냥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에서 만족을 못 느끼시는 거고, 좀 답답한 거죠. 남의 일을 계속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예요. 남의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나눌 건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저 역시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거든요. 정말 내 사업,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컸던 것 같고, 다들 어쨌거나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쉴새 없이 먹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 자리였고요. 갑작스럽게, 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모임 공지를 해서 이렇게 못 오신 분들께도 좀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또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저도 지금 밤새고 와서 버스에서 오면서 좀 잤는데, 저도 이제 이거 촬영 끝내고, 예, 좀, 눈좀 잠깐 붙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와주신 분들은 지금 다 일하고 계실 텐데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또 겨울에 한번더 모임을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인천 쪽에서 할것 같아요. 그 다음 모임은. 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다음번에 만나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 아, 좋은 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 잠을 못 자가지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